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12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두 번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세 번을 녹화했는데 오늘은 딱두 번만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관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말이죠. 굉장히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엥겔스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경제적인 스폰을 했다. 이런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두터웠다. 처음 엥겔스는 영국 자본가의 아들이었지만 변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란신문에서 특파원을 하다가 그곳의 편집장인 마르크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렇게 이어진 관계는 마르크스가 프로이센에서 추방당하고 망명 생활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둘은 사상적으로 아주 잘 맞았고 평생 서로의 동지가 되었다. 1848년 출판된 공산당 선언은 그런 둘의 공동지필이 낳은 역작이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상당히 의기투합하고 지향점이 같은 그런 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지원자였다. 그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 어려운 망명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이러한 협력 관계는 사망 때까지 유지되었다. 마르크스 사후 여전히 유효했던 우정으로 엥겔스는 그의 유고를 모아 자본론, 제2권, 제3권을 출판했다. 또한 마르크스의 뒤를 이어 사망 때까지 혁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본론 1권은 그 마르크스가 살았을 때 출판이 되었고, 2권과 3권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엥겔스가, 그의 친한 친우였던 엥겔스가 자본론 제2권, 제3권을 출판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트리어는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흐르는 모젤 강변에 위치한 독일의 서부 지방으로, 당시 독일 동부 지방은 농촌이 많고 전통적 색채가 강했으나 서부는 영국,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산업화,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폐단에 반대해 나타난 사상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배경이 쉽게 이해된다. 원래 집안의 성씨는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 모르드개에서 유래한 유대계 성씨,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이거는 말이죠. 본문의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봐야 그렇고. 특별한 관심이 가는 부분만 선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르크스와 교류한 대표적인 시인이 낭만주의로 유명한 하인리히 하이네였다. 여러분, 하인의 시인 알잖아요. 유명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네. 하인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 알잖아요. 언젠가 그 하인에 관해서도 다뤄볼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네는 파리에 온 마르크스 부부와 자주 만났으며 자신의 시를 읽어주면서 마르크스의 편집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인 하이네와 이 마르크스도 여러 가지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이네의 시는 점차 참여문학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슐레지엔의 방직궁, 독일 겨울 동화집 등의 걸작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의인 동맹의 영향을 받은 분파 중 하나가 프로이센에서 국왕 암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에 관심을 본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가가 멸망한 것이죠. 마르크스는 브뤼셀 망명 기간 도중에 잠깐 앵겔스와 함께 영국을 여행하기도 했다. 한 달 반에 가까운 여행 동안 마르크스는 영국의 노동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당시 영국에 불고 있던 차티스트 운동의 열풍을 목도했다. 또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가들과 독일 의인 동맹 활동가들을 연결하여 우회 민주주의자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프로이센 정부가 신라인 신문을 대상으로 행한 고발과 재판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재판조차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민주주의 혁명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그리하여 재판정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의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변호했고 그 결과는 의뢰 무죄 석방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왕국 정부가 신라인 신문을 상대로 굉장히 재판 고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정에서 수없이 재판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럼으로써 마르크스가 더 유명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공격하니까 또 유명해지더라. 때리니까 점점 더 강해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잠깐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계기가 뭡니까? 그 당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힐수록 유명해지더라. 때릴수록 유명해지더라. 이제 그런 결과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제일 공로자가 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이센 정부가 이 마르크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고발과 고소를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만 점점 유명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마르크스는 앵겔스에게 기대며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철도 공무원이 되려고 했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수염으로 인해 험악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악필로 인해서 결국 취직되지는 못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는지 이후로는 유산을 상속받고 씀씀이도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 20만 부 정도지만 당신의 인쇄 수리나 교통의 발달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리딩을 하는 도중에도 꺽꺽 트림을 자꾸 한다고 하여튼 좋지 않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예? 꼭꼭 트림을 잡고 한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100세 시대예요. 70은 청춘, 예? 80은 중년, 90이 노년, 100세가 완전 노인이다 거예요. 100세 시대예요. 70은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그 경로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70살 먹은 노인이 애들 취급받아요. 예, 너 가서 커피 타와. 커피 심부름하고 그래야 돼. 전부 거기는 80대 후반 90세 노인 애들 줄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70대 노인은 가면 심부름 따까리 노릇을 이제 속된 말로 따까리 노릇을 해야 돼. 예, 애들 취급을 한다고. 예, 야 너 커피 타와.
어르신들한테 겁주다고 이런다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70은 애들이요. 어? 80은 중년이요. 90이 노인이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나이니까 그래서 내가 꽁꽁 트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드린다 할 분들은 내가 또 그렇게 방귀를 잘 낍니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귀 잘 끼고. 또 이 가르침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는 게 다 가르침이 되고 트림이 되고 방귀가 되고 그런다고.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가 봐. 20만 부 정도지만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교통의 발달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채 안 되었고 증기기관차였기 때문에 현대 기준으로 보면 속도는 느리기 그지없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은 발행부수였다. 1860년대 당시에는 공화당은 노예제의 적극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스탠스의 정당이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렇던 얘기였죠.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수 성향으로 점차 쏠리게 되고 이 기조가 정착된 것. 물론 시어도어 루스베트나 아이젠하워 같이 잠깐 진보적인 정치를 펼친 대통령은 있었지만 이것도 닉슨이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케네디 대통령도 마르크스 기자 이력에 대해 공부하는 모양인지 신문 편집인을 앉혀놓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1851년에 뉴욕 데일리 트리뷴이 카를 마르크스라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저널리스트를 런던 특파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당 5달러라는 괜찮은 원고료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원고료를 올려달라고 졸랐다는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친구는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 나섰고 결국엔 트리뷴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 세상에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혁명과 냉전의 씨앗을 뿌리게 될 그 사상에 풀타임으로 자신의 재능을 바치게 되었죠. 만일 뉴욕의 그 자본주의 신문이 그에게 원고료를 조금 더 올려주고 계속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했더라면 아마 역사는 크게 달라졌겠죠. 이것이 이제 그 케네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그 여러분 오픈카라고 하잖아요. 천장이 없는 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포츠 같은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거리 행진을 하다가 이 총 케네디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마르크스는 이 뉴욕 트리뷴지의 기자 런던 특파원으로 생활했다. 그런데 원고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이제 그 뉴욕 트리뷴지에다가 이 나의 원고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마르크스가 계속 졸랐다. 그런데 뉴욕 트리뷴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원고료를 올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몰두하게 된 것이다. 그때 트리뷴지가 그 마르크스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 트리뷴지가 원고료를 조금만 더 올려줬더라면 그렇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써서 오늘날 공산주의가 탄생되는 그런 이런 그 막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그가 개인적으로 썼던 원고들이 많았다. 소련 말기에도 카를 마르크스나 레닌 등의 미공개 원고가 상당히 존재했는데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완전한 전집을 출간하려 했으나 소련이 해체되며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들 공산주의자의 문헌은 소련 해체 당시는 물론 현대에도 소실되고 있다. 예시를 들자면 모스크바 사회과학정보대 도서관 3층에서 불이 난 2015년 초의 대화재가 있다.
이때 200만 점 이상의 문헌이 소실되었다. 디지털 자료로 보존한 비율은 러시아 측 뉴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래서 뭐 소련이 그렇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6.25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극비적인 문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이름은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소련이었다 그죠. 소비에트 연방 그게 줄임말이 소련입니다. 소련.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옛날 명칭으로 되돌아갔죠. 러시아라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 명목상으로는 민주국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직접 이렇게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제 최고 지도자를 가르치고 뭐 러시아 뭐 의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껍데기는 민주국가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허울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해봐야 지금 뭐 러시아 선거가 가까우니까 수많은 후보들이 입후보했다고 했잖아요. 입후보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 지나지 않는 거고 오로지 러시아의 지도자는 푸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니발리엔지 내가 이 지금 그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 야당 인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하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시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러시아 야당 당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시신이 있다는 그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미 시신은 없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뭐 정보국인지 어디서 그러니까 러시아 정보기관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이런 식이죠. 거기서 이제 다 벌써 니발리엔지 뭐 나발리엔지 그 시신을 다 어디로 빼돌렸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보십시오. 껍데기는 민주국가인데 사실상 돌아가는 거 보면 민주국가 아닌 겁니다. 꼭 공산주의적인 그런 속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략을 합니까? 아,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을 하느냐 그거요. 그럼 그 푸틴을 이렇게 감싸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겠는가? 우크라이나가 자꾸 이 나토에도 가입하려고 하고 EU에도 가입하려고 자꾸 이 하니까 나토가 자꾸 동진을 해 들어온다. 응? 그러니까 푸틴이 나토에 대한 위압감을 갖고 그거를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토가 자꾸 이렇게 동진을 해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틴을 두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나 푸틴은 악독한 독재자요 침략자인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토가 뭡니까? 나토라는 건 하나의 방위적인 개념이에요.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죠. 아무리 나토가 이 러시아와 가깝게 자꾸 동진을 해온다 해도 나토는 절대 러시아를 먼저 침략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는 방어 개념이기 때문에요. 방어 차원에서 생긴 조직이 나토인데 왜 유럽에는 그 유럽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얼마나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뭐 루마니아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구입해 갔다. 폴란드도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구입해 갔잖아요. 그러나 폴란드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뭐 두 배인지 세 배인지 그 정도로 큽니다. 폴란드는. 그런데 그 폴란드 빼고 루마니아 거기다가 뭐 어? 마케도니아 하여튼 무슨 무슨 유럽에는 그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그 큰 러시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거야. 겁을 먹게 되는 거야. 혹시 러시아는 그렇게 큰 강대국인데 요 조그만 유럽의 나라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발트해 삼국이란 나라들은 집어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방어하는 의미에서 집단 안보 체제 나토라는 걸 결정했단 말이죠. 유럽의 어느 한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서 간주하고 우리가 전체라가 단합해서 닫아붙는다 이런 거거든. 이게 한마디로 나토라는 건 침략하는 그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방어하고자 이렇게 생긴 조직이다 이거죠. 그런데 나토가 아무리 가깝게 들어온들 뭘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토는 먼저 러시아를 공격 안 해요. 나토라는 거는 러시아가 먼저 침략했을 때만이 가동되는 것이지 나토가 먼저 나서서 러시아를 침략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왜 신경을 쓰느냐 이거요. 뭐 가까이 오든 멀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신경을 꺼야 되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나토가 동진한다는 걸 핑계 삼아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야. 이게 저 푸틴이 그놈이 이게 진짜 푸틴이 인상을 보시죠. 푸틴이 체구는 크질 않아요. 체구는 크질 않은데 요 눈이 이 눈이 아주 그 좀 뱁새 눈을 한 게 요 인상이 아주 그렇다고 그죠. 뭐 그 얘기는 그대로 하고 이것이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그가 개인적으로 썼던 원고들이 많았다. 소련 말기에도 카를 마르크스나 레닌 등의 미공개 원고가 상당히 존재했는데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완전한 전집을 출간하려 했으나 소련이 해체되며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들 공산주의자의 문헌은 소련 해체 당시는 물론 현대에도 소실되고 있다. 예시를 들자면 모스크바 사회과학정보대 도서관 3층에서 불이 난 2015년 초의 대화자가 있다. 이때 200만 점 이상의 문헌이 소실되었다. 디지털 자료로 보존한 비율은 러시아 측 뉴스를 참고 바란다. 이거는 뭐 한번 읽었던 것을 또 한번 읽게 되네요. 잠깐만요. 이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데 이 페이지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1825년에서 1864년 독일 출신 철학자 노동운동 지도자이다. 한때 독일에서 마르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학자로 간주된 적이 있는 사회주의자이다. 그 파시즘의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사회주의와 가깝다. 진짜 묘는 옆에 있다. 사진의 묘비는 찾는 사람이 많아 묘지 입구에 1954년에 세운 흉상을 얹은 추모비이다. 추모비 위편에는 공산당 선언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문구가 추모비 아래에는 포이어 바흐에 대한 태제 11번이 적혀있다. 그래서 이게 그 앉아있는 게 마르크스 상이고 서있는 게 그 엥겔스 상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사람은 너무나 가까운 친우였고 이 엥겔스가 부잣집 아들인 이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독재국가인 것처럼 이것도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이 없는 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엄청 탄압했다. 이건 북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 국호가 지금 뭐라, 국명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 말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뭐 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조선노동당이 뭡니까? 바로 이 공산당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북한이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느 공산국가가 왕처럼 이렇게 대대로 세습이 되는 공산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산국가라는 허울만 썼을 뿐이지 예. 왕정이다 이거죠. 왕정. 봉건주의 왕의 나라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는 건 이제 마르크스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치면 돈 많고 잘 나가던 로펌 변호사였다. 마르크스는 엄연히 금수저였던 것이다. 그래서 수입과 재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마르크스는 10대 후반부터 주변 귀족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여 기분이 나쁠 때마다 파티를 자주 하느라 그 재산들이 팍팍 줄어들 만큼 써댔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아파는 로펌 변호사, 아들은 팰리스 힐튼급 파티광이었다. 결국 그 과도한 사치로 약 20년 내외의 시기에 집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파산한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이미 대학생 시절인 마르크스에게 돈 좀 덜 쓰면 안 되겠냐는 편지까지 쓴 적이 있다. 물론 마르크스는 무시하고 계속 돈 붙여달라고만 답장을 썼다. 마르크스는 법대나 변호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그렇게 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곤 하나 누구나 알듯이 그게 부잣집 재산 다 날려먹을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하고 나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나쁘게 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자기를 나쁘게 이제 얘기하라고 자꾸 마르크스를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불러다가 집에다 불러다가 거나하게 파티를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를 이제 한번 겪고 가면은 이 마르크스를 좋지 않게 봤던 그 생각을 확 풀어버리고 마르크스와 친하게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 같은 학교 친구들을 이제 파티를 베풀어줘가지고 다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인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360일 계속 파티를 열어주니 그놈의 돈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뭐 파티를 조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음식에다가 아주 인류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뭐 대학에 대학생이 될 무렵에서는 집안의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참 그러죠. 더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처가에 부탁을 하니 돈 대신에 하녀를 보냈다. 처가가 귀족 가문인 베스트팔렌 남작가였기 때문에 이런 당황스러운 지원이 가능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 북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름을 알리기는 했다만
이때 식문은 식사층들이 읽는 것이라 대중적으로 알려진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이때 신문은 식사층들이 읽는 것이라 대중적으로 알려진 수준까지는 아니었기도 했다.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생애 부분을 리딩해 왔단 말이죠. 여태까지 리딩한 게 마르크스의 생애에 관한 부분을 리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또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중에서도 망명이란 부분을 들어와가지고 리딩한 거거든요. 예. 망명이란 부분을 리딩, 여태까지 한 게 망명이란 부분을 리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망명이라는 부분을 여태까지 리딩한 게 이제 그 마르크스의 인생 전체를 이제 조망하는데 마르크스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데 그 망명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망명이라는 부분을 여태 리딩한 겁니다.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 다음에는 공산주의 태동.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그런 시기에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공산주의 태동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내가 읽은 것 같은데요. 네. 뭐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읽었습니다. 이거는 읽은 내가 전번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848년 혁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했고 자본론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내가 그 하도 페이지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한번 읽었는데도 헷갈리고 다시 들어와 보는 이런 결과를 갖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그 리딩을 했던 그런 기억이고 신문기고 신문기고도 여기도 말이죠. 여기도 했습니다. 신문기고 정치경제학 관련 서적 여기도 했고 자본론 자본론이 말이죠. 자본론 자본론도 했습니다. 제일 인터내셔널 성립. 참 이게 참. 그다음에 사회운동 일화. 그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와의 관계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망명 부분에서 올라가면은 개요죠. 생애. 네, 생애 부분을 내가 들어와서 읽었던 것이죠. 그럼 원래 문서로 되돌아가 보면 여태까지 내가 리딩한 게 뭐냐면은 생애. 카를 마르크스의 생애를 리딩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부분 이잖아요. 이 카를 마르크스 카를 마르크스를 처음 시작해서 개요 명칭을 따 리딩을 했고 그 다음에 생애 부분을 여태까지 내가 리딩한 게 이 생애 부분을 리딩한 겁니다. 그럼 사상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사상
사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책인 겁니다. 예? 이 공산주의 사상을 떠받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빼면 공산주의 사상은 그냥 허섭이가 되는 거죠. 헛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는 그 마르크스의 생애, 망명, 뭐 저술 활동, 사회주의 운동, 사망, 일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르크스 인생의 전반적인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인생의 전반적인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끝을 맺고, 다음 시간은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녹화한 지가 36분을 경과했거든요. 거의 다 이제 40분을 경과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오후에 한 번 더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